대문 위도 아래도 철통 경비. 선물이 뚫고 들어갈 틈이 없다. 어쩔 수 없이 광국 씨 담을 타야만 할 것 같다. 선물 한번 전달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서야 광국 씨 달밤에 담 타기까지 웬일인가 싶다. 여기까지 온 이상 들키지 않는 것이 최선. 희종신 부부의 타는 속도 모르고 열창 중이시다. 어쨌든 마당 안쪽에 안착하는 데는 성공했다. 선물을 놓아 들어간 사람은 광국 씨가 분명한데 지켜보는 정은 씨 속이 더 탄다. 이제 선물을 두고 오기만 하면 끝이다. 마지막 작전은 36개 줄행랑이다. 연두의 100일날 아침이 밝았다. 어쨌든 아침에 뭐야, 기분 좋게 받았어? 좋아해? 형수가? 전혀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딱 찾아온 선물? 저희한테 연두가 그랬듯이? 그런 비슷한. 형 뭐야, 어떻게 휴지 못 써? 제스키에 말리고 있대. 어제의 밥맛이리 친구들에겐 평범한 일상에 찾아온 특별한 기쁨이었길 부부는 간절히 바란다. 반바지가 내일 나오는데? 입고 있다. 그런 바지가 없었나? 집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 없었나? 그랬을 거야. 아니, 멋쟁이라서. 맞아. 그날 오후.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예. 나가시는 길은? 광국 씨네 집에 선물 하나가 배달됐다. 와, 되게 크다. 그러게. 좋겠다. 좋지. 맛있는다. 연두 앞으로 보내온 선물인데 부부가 더 들뜬 것 같다. 카드도 있고. 난 이건 처음. 받아. 초를 100개 보낸다. 광국 씨 누나네가 보낸 연두 100일 선물이다. 누나도 뭐를 할까 그랬는데 매형이 딱 생각한 거야. 매번 얻어먹기만 하는 것 같아요. 식구 몇 대느냐. 케이크 구경을 마친 정은 씨가 재봉틀 앞에 앉았다. 백설기 실패한 거. 애기한테 미안해서 이걸로라도 만회를 좀 해보고자. 둘이 같이 입으면 엄청 재밌을 것 같아. 모양새가. 고모까지 선물을 보냈는데 엄마가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않은가? 현두 씨, 바지! 광국 씨 딸 아니랄까 봐 제법 잘 어울린다. 아이고, 세상에. 넓어야 되겠다, 여기가. 여기가 되게 넓어요. 넓은 게 좋은가요? 너 좋지. 광국 씨도 연두 100일 맞이 선물을 준비 중이다. 전수. 이게 저고요. 작은 이거. 연두는 소풍 같은 일상에 큰 기쁨으로 찾아왔다. 그 연두를 열 달을 고생해 낳고 100일 동안 잘 키워준 정은 씨. 그 아내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담은 연서다. 움직이고자 하는 뭐 삶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황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탁 치우지 않고 같이 고민해주고 기꺼이 또 그 삶 안으로 이렇게 걸어 들어가고 그러는 부분들이 뭐 더할 나위 없이 그냥 부인으로서가 아니라 고마워해요. 언제나 항상 감사하고. 오늘은 홀로 편지를 전달하러 떠나는 광국 씨. 이 편지 역시 정은 씨에게 특별한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드디어 연두의 100일 잔치가 시작됐다. 100일 축하합니다. 100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연두.
주인공 연두는 아직도 어리둥절한 표정. 하나, 둘, 셋. 그런 연두를 대신에 엄마 아빠가 촛불 끄기에 나섰다. 여기 촛까지 다 꺼져. 그리고 이어지는 축사. 엄마보다 더 이쁘게 자라서 건강하고 아빠보다 더 멋있는 사람 만나 행복하게 잘 살아라. 아빠랑 바라는 게 없다. 연두의 이름으로 준비한 선물 증정식 순서다. 연두가 주면 선물 엄마한테 안정환이한테 억만금을 줘도 살 수 없는 세상에 단 한 사람을 위한 편지가 정은 씨를 제대로 울리고 말았다. 느리게 사는 삶을 선택한 후 범사에 감사하고 산 지 4년. 정은 씨가 오늘처럼 우는 모습을 광국 씨도 처음 봤다. 기쁨과 감동에 눈물이 막막 쏟아지는 읽기도 전에 마음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지 목줄을 열지 않아도 시어머니는 정은 씨가 쓴 손편지를 받았다. 고맙다. 연두에 대한 나의 우울 생각 같아요. 감격해서 그러지. 감사하다는 말도 부족할 것 같아요. 아휴,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연두 덕에 특별해진 하루. 그런데 연두는 벌써 꿈나라다. 잊지 못할 제주의 푸른 밤이 그렇게 깊어가고 있다. 연두를 품에 고이 안고 외출을 준비하는 어머니. 다시 육지로 떠나시는 날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를 만나 보낸 제주의 나날들이 오늘은 꿈만 같다. 딸 같은 며느리와의 작별 인사. 그리고 아이 우리 엄마 연두랑 어떻게 해야죠? 그래. 이제 할머니 또 봐. 보면 되니까, 그치? 연두도 할머니가 떠나시는 걸 아나 보다. 어머니 들어가세요. 잘 가. 밖에 일로. 부모님이 여기 오셨다가 다시 부모님이 이제 서울 올라가실 때가 왠지 더 좀 아쉽지만 화나고 그런 것 같아요. 다음 날 작업실 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표지 디자인을 부탁한 업체와 비용 때문에 작은 문제가 생긴 것. 경제적인 문제 앞엔 천하의 광국 씨도 자유로울 순 없나 보다.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근데 제가 옛날부터 해왔던 고민 중에 하나는 어쨌든 어떤 일이든 나는 최선을 다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 받는 금액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또 그건 어떻게 보면 자기 손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게 맞는 건데 욕심이라는 게 사람 마음이 참 재밌는 게 이제 그러면서도 한쪽 마음 한쪽에서는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해결은 되게 이상적인 자급자족이 아닌 이상은 같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 같아요. 그 시간 정은 씨 역시 컴퓨터 앞에 있다. 광국 씨에게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이메일을 살펴보는 중이다. 일과 관련된 메일들만 주고받는 계정이에요. 이걸 공유를 하고 있어요. 패스워드?